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, 그런 교단이 많잖아요. 그래서 교단마다 다 목사수의 어떤 정해진 룰도 틀리고, 뭐 어떤 교단은 전도사 몇 년, 강도사 몇 년, 하고 목사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길고, 또 어떤 교단은 뭐 그냥, 그래, 2년 다녔어? 그럼 목사가, 너 목사해? 목사. 해가지고 내가 왜이 부분을 고민하냐면, 주변에 목사가 너무 많아. 진짜 거짓말 안 하고, 12명이 넘어간 순간부터 그 12명 다 내 밑이야. 내 후배라는 얘기야. 친구 내지 후배. 그리고 그 위까지 합쳐버리니까, 이건 뭐지? 다 목사지 뭐. 그죠? 우리가 이상한 건가? 그래서 나는 나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, 목사가. 그래. 아니, 목사가 많은데 왜 문제야? 아, 이거! 아니, 근데 내 말은, 자. 수가 많다라기보다는 너의 관계 속에서의 목사가 많다라는 거죠. 너의 어떤 배경 속에서. 똑같은 얘기야. 내 아닌 배경에서 사람도 있다는 거지. 형 주변에 목사가 많지, 많아요? 엄청 많지. 많아요? 넌 당연히 말할 거고. 맞잖아. 나도 엄청 많지. 아는 목사들 엄청 많지. 음악계에 또 있으니까. 헤카, 자, 오케이, 오케이. 이 대화의 요점은 이게 요점이에요. 요점은 문제라는 거죠. 문제라는 거야. 어떤 정해적인 틀이 없고, 교단은 되게 여러 개인데, 그 교단마다 목사를 주는 것도 다 다른데, 그럼 다 목사라는 거, 결론은. 이렇게 몇 년을 했건, 이렇게 몇 년을 했건. 그럼 다 목사. 목사가 많아서 어떤 목사가 되기가 목사가 없다라는 거 아니면 어떤 문제라는 게 제대로 된 목사를 감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교회와 목사가 무분별하다는 거지. 무분별하다. 예를 들면 자 의사, 판사, 뭐 검사 되게 얼마나 어려워? 그치? 그럼 목사도 제한을 두는 거야. 판사 몇 명? 지금 의사들 파악하는 것처럼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목사가 정해져 있잖아. 그럼 이렇게 중구난방 목사 어때? 목사가 궁금한 거는 목사가 많아서 문제 되어지는 지점은 뭐야? 너 되게 많잖아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여기서 목사가 커진다. 너무 열받아가지고. 너무 열받아가지고. 아 그게 아니야. 난 아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 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 거잖아. 어느 정도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목사가 우후죽순으로 자꾸 늘어나고 교회가 자꾸 막 문별하게 막 세워지니까 어떤 건물 하나에 몇 개씩 동탄만 가봐 십자가가 쫙 있는데 왼쪽은 좀다 교회 교회 그럼 이 교회들이 어떻게 유지가 돼? 목사가 자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. 너무 많고 너무 문별해. 그러니까 그래서 성당이 오히려 말이나 탈이 덜하고 사회적으로 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. 한 지역의 교구에 하나. 그리고 니네 그 뭐야 신부님들은 개인 재산 없어. 경도하지 마. 자 여기서 먹고 자고 해결해. 끝. 어떠한 문제나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. 그런 시스템. 오히려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. 통일된 시스템을. 이상적이라는 거야. 그렇잖아. 그러면 다 보면은 교단마다 자기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고 사실 지금은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학교가 계속 이제 미달 나잖아. 장신대나 총신대 정도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계속 이제 없고 또 최근에는 요즘에는 이제 교회마다 파트 사역자가 없어요. 찾기가 되게 힘든 거야. 요즘 안 하려고 하니까 젊은 그냥 뭐 유치부나 부서사역 그러면 그 젊은 지금 이제 배출된 전도사들이 그분들은 지금 뭐해? 이제 안 하기도 하고 신대원을 나와도 이제 뭐 이렇게 아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다른 전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줄어들기도 했고 예를 들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뭐 그냥 뭐 내가 전도사야 이 교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으니 찬양 인도를 해달라 그럴 때 7시 반 시작 6시 반 퇴근을 못한다고 아 죄송한데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아, 철저하게 시간을 끊는 거 왜냐면 그만큼에 대한 돈도 안 주잖아. 단순하게 헌신 뭐 사역 봉사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지. 그 이제 너도 자세하게는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. 나도 한번 어떤 분이 한번 와보라고 해가지고 가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
이제 요즘에 네가 말하는데 대형 교회 한 5천 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들 보면은 다 그 교회 안에 무슨 뭐 대학원? 그 교회 안에 있는 신학 대학원 뭐 그런 걸 또 만든 교회가 많나 봐. 그런 데서 또 사람들을 또 이제 말 그대로 목사를 거기서 막 배출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.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도 잘 모르지.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. 잘 모르겠어요. 아. 그런 데서 되게 막 그런 그냥 좀 안 좋은 얘기는 무분별하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러나 봐. 무분별하게 준다고. 예를 들면 이제 건물 하나가 있어. 근데 그 건물 다 쓰는 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건물에 한 층만 쓰는 우리는 거기가 신학대학원이야. 그러니까, 이름이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어떤 그냥 그런 대형 교회에서 만드는 거야. 교회 안에서 만든 거야. 그래서 거기를 그 누구도 모르는 그 8층 신학대학원에서 그러니까, 공부를 하고 그냥 있다가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목사가 돼. 목사 자 나라. 그런 교단이도 있어요. 아예 그냥 되게 많어. 신학교 거치지 않고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훈련 하는 데도 있어. 교단마다 좀 있는데 이거 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. 그게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? 그 교회 안에서 만든 교단 안에서는 인정하는 거죠. 막 그게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안수를 주고 하긴 하는 거죠. 나름의 그 프로세스를 거치고 원래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거는 그 진짜 신학대학교 장신대, 총신대, 뭐 감신대 뭐 이런데 거기에서만 나온 사람들만이 나도 그런 줄 알았어. 목사가 되는 아, 그러니까 목사 그런 시스템이었잖아 원래. 어느 정도 이제 교단이 되게 많고 사실 근데 그런 비인간은 사실 그걸 인정하진 않죠. 그건 이제 어쨌든 뭐 거기 그 총신대나 그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대학교에서는 그냥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냥 신학대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? 인정하지 않지. 교단 차원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도 하고 현대종교나 이제 그 이단 시비하는 뭐 그런 얘기를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.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. 그리고 그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좀 검증을 해서 또 교리적인 거나 사실 뭐 안수 갖고 뭐 이런 문제까지는 어떤 그 사명과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그 과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건 인정을 안 할 수는 있죠. 근데 만약에 사실 뭐 해외에서도 이제 학점 이수제로 해서 거기 이제 가서 교수님이 가서 듣기도 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공부하기가.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가서 거기서 뭐 공부방처럼 하는 거야. 그럼 그분들 학점을 따는 거지. 근데 그 학점을 채워서 이수를 하는 거죠. 뭐 졸업을 하는 거죠. 그럼 거기서 안수 받고 선교지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거죠. 그런 신학교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여기서 출장 나가는 거야. 강사들이. 뭐 장신대 교수님이 가서 가르치고. 근데 그 과목을 드는 거야. 3학점짜리를 하나 딴 거야. 학교에 어쨌든 거기도 학교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서 학점을 다 따면 내가 들어야 될 학점을 다 따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 때 학점을 따잖아. 근데 그 과목들이 있고 그 항목들이 있고 막 따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10년 정도 걸려서 따는 거예요 그분들은.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주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. 그분들은 사실 뭐 안수 자체보다는 이미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안수를 받아야지 세례를 주거나 뭐 성찬할 수 있다 아까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뭐 비인가나 뭐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건 이제 저도 반대이긴 하죠. 그리고 근데 뭐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.